조선 8대 예종은 이미지와는 달리 아버지 세조보다도 더 냉철하고 전제적인 독재형 군주 성향을 가진 왕이었죠. 책임의식이 매우 강한 만큼 자기 과시와 잔인성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청탁이나 비리 등이 있으면 직접 신문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극형으로 처벌했으며 이시의 난에 공이 큰 강순이나 남의장군을 처형시키며 공포정치를 여는가 하면 아버지의 묘호도 신하들이 올린 신종을 물리치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업 군주에게 쓰이는 세조로 관철시켰으며 국왕이라도 볼 수 없는 실록도 열람하며 무소불위의 전제정치 신호탄을 쏘았으나 재위 15개월 만인 20세에 족질로 급사하면서 막을 내립니다.